안산도시공사 사장 임명을 두고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과거 안산도시공사에서 인사 비리로 실형을 받았던 인물이 사장에 임명됐기 때문인데요. 안산시민사회연대가 임명권자인 윤화섭 안산시장에게 채용 과정과 선임 이유를 밝히라고 공개 질의했습니다. 이재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산시민사회연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채용에 지원한 인물 중에 과거 도시공사 경영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인사채용 비리 혐의로 실형을 받은 후보가 있다면서 만약 해당 인물이 사장으로 선임된다면 시민을 기만하는 부적절한 인사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해당 인물을 사장으로 추천했고 윤하섭 안산시장은 임명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산시민사회연대는 비리 혐의로 해임된 인물을 사장으로 임명한 안산시장의 결정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공개 질의서를 발표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명단과 회의 내용, 평가 기준과 추천 과정, 선임한 이유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같은 도시공사에서 몇 년 전에 인사비리라는 문제로 실제 신앙에도 선고됐던 같은 사람이 다시 그 도시공사의 사장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좀 명확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시민사회에서 이제 시민들의 눈높이와는 다른 건 결정이다 판단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안산시는 안산도시공사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결정한 사안이라며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안산도시공사를 이끌게 된 서영삼 신임 사장은 과거의 과오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부정부패는 아니었고 성과를 강조하다 절차를 위반한 사건이었다며 안산 시민과 도시공사 임직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후 열알 떠나서 그 부분에서 제가 뭐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괜히 그냥 변명으로 비춰질까 봐서 제가 좀 말을 좀 삼가하는 것이 좋겠고 어쨌든 저희 과오에 대해서는 제가 더 두 배, 세 배의 각고의 노력으로 그 부분을 만회하고 다시 거듭나는 도시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거듭된 시 산하기관장 선임을 둘러싼 잡음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의왕시의 사례처럼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문했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